Dear Randy, I have greatly enjoyed my work. 나는 매우 즐겼습니다. 나의 일을. 뭐로서의 일입니까? Literacy Volunteer. Volunteer은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럼 Literacy라는 건 뭐냐면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능력. 배운 거죠.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는 자원봉사자로서 내 일을 많이 즐겼습니다. 어디에서 그 일했어요? 바로 your center, 당신의 센터에서. For the past 3 years, 지난이죠. 지난 3년 동안. I think that,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받았어요. 알리스에 받았습니다. 뭘 받았느냐? As much, much, 이 목적어죠.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뭐로부터? People, 사람들로부터 많은 걸 받았습니다. I have worked with 함께죠. 함께 일했던 사람들. As 원급 해주죠. As I given, 내가 준 것만큼 많은 것을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어. It has been a gift. 되겠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주어로 봐야 되겠네요. To 하는 것은 선물이었다. Be able to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드는 거죠. In the lives, 어디에서의 차이죠? 삶에서의 차이죠. 뭐에? Such wonderful people, such 그러한 멋진 사람들과의 그런 멋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은 선물이었다는 얘기죠. 자, unfortunately, 이제 불행히도, though, 그러나 이런 얘기죠. though가 문장 중간이나 끝에 들어가면 그러나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I will have to, 나는 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suspend, 연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연기해야 될까요? 아, suspend, 연기하고 중단하는 거죠. 여기서 중단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중단하다. 뭐를? My involvement, 나의 참여를. At least, 최소한. For the immediate future 되겠습니다. immediate는 가까운 되겠습니다. future, 가까운 미래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최소한, 중단을 좀 해야 될것 같아. 그죠? 가까운 미래에 동안은.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잠깐 동안 내가 일을 중단해, 참여를 중단해야 될것 같아. 자원봉사 참여, 이거를.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I am getting married. 나는 결혼한다는 얘기입니다. Getting married, 결혼하는 거죠. In this spring. 올 봄에 결혼합니다. And. 그리고, 자, 여기 위드 좀 과로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 한번 쳐 보겠습니다. 요거 수고 한번 가겠습니다. 지 be overwhelmed with 나왔는데요. 뭐 전치사 with 말고 딴거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뭇에 압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압도되어, 나, with 이하의 압도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나올 봄에 결혼해. 그리고 나는, with 이하의 압도가 되었어. arrangement 되겠습니다. 준비. 바로 뭐예요? for that. 대신 바로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결혼. 그죠? 또는 뭐, 그것, 이렇게도 되겠죠. for, 무엇을 위한. 자, 그것을 위한 준비. 그리고 my full-time job. full-time job 되겠습니다. 이게 뭐, 나의 본업이죠. 내 본업 되겠습니다. At the hospital. 병원에서 하는 나의 본업. And, 그리고 plan, 계획. 무슨 계획이야? 뭐를 위한 계획이죠? Graduate school, 대학원입니다. 대학원. 이 대학원 계획, 이런 것들로 나는 지금 압도되어 있단 말이야. 그죠? 정신없단 얘기죠. When my life returns to normal, 나의 삶이 돌아가는 거죠. To는 어디 어디로?
노마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I would love to 나는 would love to는 want to랑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하고 싶어. come back. come back은 이제 복귀하는 거죠. 돌아가는 뜻입니다. 나는 복귀하고 싶단 말이야. Thank you for giving me. Thank you. 감사합니다. Giving me. 나한테 주어서. 뭘 줬어요? Chance. 어떤 기회를 주어서. To contribute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여할. 공헌할.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